Nice game to eat.홀수가 없어도 방송은 계속된다. 더욱더 품격이 한층 높아진 고품격 나이스 게임 TV 도구쇼 롤로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사가 뭐예요? 이건 어떤 걸 상징하는 건가요? 여러분께 사과드리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네. 사과를 대신 사과드리기 위해서 먹던 사과를 새 것도 네.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반쯤만 사과한다는 뜻이죠. 네. 아, 이 형한테 네. 문명 냄새 난다니까. 맨날 이 형 보면 그래요. 문명 냄새 난다고. 그 냄새가 어떤 냄새일까요? 있어요. 문명 냄새 진짜. 문명 특유의 네. 냄새가 있죠. 문명 냄새. 그 냄새가 이제 사무실에 전체적으로 좀 풍기기 시작해서. 아 나도 하지. 언제 그저께부터 시작했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문명은 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뭐 그 올스타전 사실은 제일 재밌는 매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계실겠죠? 저도 보다 왔어요. 네, 어떤가요? 재밌어? 재밌어요. OMG에 대한 느낌. 한국팀 같지 않아요? 난 그 생각했는데 보면서. 네, 바텀을 잘하더라고요. 네. SKT 바텀을 못하더라고요. 반대로 그래. 질 거를 자꾸 들이대가지고. 근데 미드탑이 워낙 잘해서 네. 미드탑과 바텀의 싸움인데 지금 다 바텀까지 터트려 버려서 그것까지만 딱 보고 왔어요. 터트리는 것까지. 누가 터트려? SKT가 부천이. 바텀을 터트리는 것까지 보고 왔어요. 4강팀이에요. 4강팀. NLB 4강팀. 그렇지. NLB 4강팀. 프롬 OGN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안 되지. 프롬 OGN 투 NGTV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올스타 뭐 진행되고 있으니까는 뭐 일단 올스타 얘기부터 좀 해보면은 뭐 많은 분들의 기대와 다르게 더 이상의 TPA는 없다 약간 이런 느낌. 중계진도 계속 TPA 통솜하신 거 얘기했었거든요. 온게임넷 중계진들도 TPA가 뭐 이번에는 그렇게 뭔가를 좀 보여주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악체로는 역시나 이제 그 동남아랑 푸나틱이 의외로 좀 이상해가지고 올스타 푸나틱 올스타전에서 네. TPA 코스프레면 TPA가 이번에 나왔나요? 네. 네. 근데 어차피 올스타전이면은 코스프레 할 일이 없지 않을까? 아니 코스프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롤컵에 가서 뛰는 친구니까 올스타전에서 뭐 오 알고 보니까 존나 잘하네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렇죠. 올스타전까지는 코스프레 하는 게 맞지 만약에 코스프레 해야 된다면. 가능성 있네요. 네. 이것도 다 설계다. 나중에 가능성 있다 이거죠. 아닐 수도 있고 저는 아닌 거에 뻘럭 그냥 뻘럭 네. 문덕 TPA가 그러면은 맛이 간 건가? 이제 TPA도 맛도 같고 전체적인 리그 수준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멤버도 느낌?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치.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붙어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잖아요. 한국팀이랑 그 동남아 포함 팀이 그전에 이제 온게임의 챔피언스에 한번 해외 팀들 초청했던 거 있는데 그건 사실이 또 초청 경기였고 시즌 1 월드 챔피언십은 한국이 아예 없었으니까는 그때가 처음이니까 그런 생각이었고 이번에도 지금까지 올스타전 분위기는 일단은 뭐 어느 정도 국뽕이 취해도 되지 않나 조심스럽게. 우리나라가 제일 잘해. 물론 뭐 아직 끝난 건 아니라서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올스타전이라고 좀 왜 경기를 설렁설렁하고 그런 건 없나요? 상금이 걸려있어서. 얼마나 걸렸는데요? 꽤 많이 걸려있어요. 굉장히 많은 상금이 네. 걸려있죠. 따로 간 거는 인당 두 당 얼마로 주지? 샤이 메라 간 거 그것도 상금 있어요? 있겠지. 그리고 걔네 노트북 줬었잖아 작년 롤드컵 때는. 아 엘리미어 노트북? 그런 거 줬겠지 뭐, 주겠지 뭐. 그래요? 난 네. 몰라. 5만 달러가 우승 상금이야? 엄청나네. 단기간에 치러지는 개꿀이지. 대회에 들어가고 5천만 원인데 임당 1천만 원. 한 4일 정도 지나가는 거 아니야? 네. 4일. 4일. 이게 그러니까 금전 감각이 없어서 LOL이 대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는 5천만 원 상금이 엄청 큰 건데 별로 크게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3개월에 지금 온게임 내 롤 챔피언스 리그가 8천만 원인가? 8,400인가? 그리고 4일 동안 5천만 원이면 5만 달러면 5천만 원 넘지. 네. 그러니까 그걸 가기 위해서는 작 대륙별 그걸 우승해야 우승을 되니까. 우승을 해야 되고. 네.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죠. 네. 다들 많은 팀들이 온 거예요. 근데 현장 분위기가 일단은 뭐 와 엄청나더라. 온게임에서도 일부러 이제 현장 마이크를 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맞죠. 지진나는 것 같아요. 뭐 픽 하나 나오고 막 페이커가 스킬 하나 피하고 막 이럴 때마다 우와! 관중석 자체가 굉장히 으리으리하더라고. 되게 보통 우리도 한 몇만 명 수용되는 리그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랄까 장엄한 분위기의 무대를 처음 본 것 같아 나는. 느낌이? 디스포츠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경사진 곳에 정말 장대하게 설치가 돼 있던데? 그러니까 그 경사공 느낌 공간이 한국에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만한 인원이 들어갈, 그러니까 평지에 이렇게 쫙 펼쳐놨는데 네. 그걸 그렇게 쫙 놓으니까 되게 그림이 멋지더라. 콜로세움 같은 느낌도 나오고. 콜로세움 좋네. 네. 행복이 이올라가거든요. 여기 원더츄. 파리면 노트르담이지. 아, 노트르담은 뭔가요? 그렇습니다. 노트르담 성, 노트르담 대성당. 아니, 그러니까 행복이 10 올라가지. 노트르담 네. 행복 10. 행복 10. 네, 원더츄. 그렇습니다. 불가 사이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솔스타, 아, OMG대 뭐 SKT T1은 뭐 끝까지 봐야 되겠지 않지만 일단 SKT T1 우세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 여기서까지 승리를 하게 되면은 단판 플리그 방식인데 3승을 확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 거의 뭐 올라가는 거 확정이다. 라는 개념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C9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또 하이가 없기 때문에 조금 기량이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TPA랑 푸나틱이 의외로 최약체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그 봤어요? URF 모드? 못 봤어요, 저. 아니요, 저는 이벤트 모드는 별로 좀 재미없더라고요. 오늘도 헥사킬 모드를 했는데 네. 확실히 뭐 승부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이벤트 모드다 보니까 저는 그런 건 방식이 별로 재미없고 나 올스타전 같은 게 다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 야구, 농구 뭐 이런 것들은 다 나도 그래도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 이번 올스타전도 설렁설렁하지 않냐. 근데 그런 건 아닌가 보던데. 아, 그거는 팀별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는 소환사육구에서 하는 거라 재미가 있는데 개인으로 뭐 헥사킬이든 헥사킬이나 우르크 모드는 6대6 그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올스타전처럼 네. 설렁설렁 네. 픽 자체도 팬들 그, 좋아하는 거 막 그런 거 하고 근데 나는 그냥 정규 리그가 더 재밌어. 올스타전 이런 거보다 이벤트 이런 거보다. 나도 솔직히 오늘까지 올스타전 오늘 OMG대 SKT T1 빼고는 그렇게 기대되지는 않더라고요. 위에 나중에 한 결승 정도 되면은 막 진짜 난리가 날 것 같은데 나는 오히려 확실히 예전 방식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 올스타전. 그 예전 방식 5명 한 명씩 뽑아가지고 아, 그 방식 다 팀을 섞어서 그냥 아예 정말 대륙별 올스타처럼 그 느낌 진짜 올스타전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올스타는 나름 어떻게 보면 이벤트전하고 정식전을 제대로 한번. 나누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간 건데 그러니까 올스타 팀 인비테이셔널이겠죠 이번에 정확하게 한다면 엄밀히 말하자면 네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네, 올스타 팀으로만 뽑았으니까 올스타 인비테이셔널과 올스타 이제 챌린지 개념으로 해가지고 던 거고 그거는 나중에 봐봐야 한번 비역센 하이라이트 이제 아마 돌아다니고 있을 거거든요. 이즈리얼? 네, URF에서 아까 보여주던데. 응, 아 거기서 하이라이트 어제 거 보여주던데. 아 진짜 잘하더라. 북전파. 북전파자 비역센. 근데 걔 되게 웃긴 게 초보라도 이야기하는데 물타기한데 걔가 자기를? 아니 그게 아니라 걔가 유럽에 있다가 북미를 간 거니까는 걔가 잘할 때랑 못할 때랑 유럽이랑 북미 팬들이 서로 떠넘기게 하는 거야. 유럽 팬들은 걔가 똥 싸면은 북미 가서 물들었다 그러고 잘하면은 역시 유럽 출신이라 다르다 막 이러고 있고 그래서 어떤 그런 어떤 재평가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느 예 뭐 우리나라라서 특별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다 똑같아요. 그 뭐 축구로 따져도 훌리건들이 더 심심했지 우리. 골리건 골리건들 뭐 치면 골리 야구로 치면 골리건 뭐 미국 태세변한 그러니까 뭐나 태세변한 다 똑같아. 물타기라는 표현 다 전문가들이고 다 감독이 코치고 다 선수고 다 전문가야. 내가 뛰는 말 못하지. 근데 다 똑같지. 그런 평가 있는 게 스포츠가 인기가 있다라는 거니까 사실은 아, 그러려고 보는 거죠 스포츠를.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뭐 소소하게 중계는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사전에 광고를 많이 하고 막 그러지는 않는 거는 올스타는 뭐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께서 정식 중계는 이제 온게임넷에서 볼 수 있고 저희는 어쨌든 아이스게임TV 좋아하시는 분들이 같이 보자라는 취지로 되게 가볍고 말랑말랑하게 하고 있는 거니까는 저희가 특별히 뭐 광고를 많이 하고 이러지는 않고 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 경기 중계를 해드리고 지금도 뭐 이 채널을 하고 있고 내일은 1채널에서 할 거고 일요일 결승도 할 예정이니까요. 뭐 아이스게임TV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이스게임TV랑 같이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일단 결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안내해드릴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결승 티켓팅이 오늘 6시부터 시작했죠.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은 뭐 갑작스럽게 당일 시작된 것 부분 때문에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좀 다시 사과를 드리고 그
저희가 지난번에 좀 실수를 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 한 원래 예매 네. 오픈 시간보다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좀 다 점검을 하고 네. 그게 완벽히 이제 오픈하고자 네. 딱 저희 쪽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연계된 부분을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부득이하게 그렇게 좀 갑작스럽게 여러분에게는 정보가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사과를 드리고 아직까지 자리가 조금 남아있더라고요. 2층, 1층은 거의 다 팔렸고 네. 2층이 남았는데 1층이나 2층은 차이가 근데 거의 없어요. 왜냐면 2층이 그쵸. 이번에 우리가 무대, 그러니까 거기가 커요 무대가. 그래서 LED를 좀 사이즈를 늘렸어요. 기존에 하던 것들보다. 그래서 2층에서도 2층 끝자리에 앉아서도 충분히 잘 보일 만한 곳을 네. 그 크기로 준비해놨으니까 2층만 남았네 하고 그냥 뒤로 가기 누르시지 마시고 2층이 네, 뭐, 2층이 더 꾸릴 수도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편하고, 싸고 네, 네. 편하고 꾸릴 수도 있고 다 더 잘 보이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볼 때까지는 한 300석 정도 남았었는데 그렇죠. 2층이 뷰나 이런 데 있어서는 전혀 그 불편함이 없으실 네. 거라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고 뭐 그런 시야나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망설였던 분 있다면은 지금 바로 예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상명 아트센터에서도 계당홀이에요. 이름이 예, 정확한 명칭은 계당홀. 그쪽에 네. 시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계당홀인데 그 가시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서 또 VCR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또 설명해 드리고 이야기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생겼네. 머리 봐. 세검정 삼거리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버스 13번. 13번. 상민대 정문에서 탈 수 있어요, 저거. 마을버스 13번. 네, 그럼 후문을 딱 내리죠. 운동장 앞에. 가로질러서 그냥 오면은 바로 아트센터예요, 저거. 아, 운동장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마을버스 13번. 세븐일레븐 상명대점 앞에서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이건 일반 버스? 네, 이건 일반. 7016번. 이건 이제 걸어서 아 이게 좀 많이 걸어 나가야 네, 되는 거라서 에스컬레이터가 있긴 한데 추천하는 거는 정문에서 이 7016번을 타고 정문에 내려서 그 13번 버스를 타고 후문으로 바로 오는 게 더 훨씬 좋아요. 어차피 환승되니까. 아, 저게 겁철? 네, 그러니까 정문에서가? 지하철역에서 어. 상면대로 오려면은 일단 지하철역은 1호선은 시청역 4번 출구, 2호선도 똑같은 시청역인데 2호선 7번 출구, 네, 3호선은 경복궁 3번 출구 나온 후 직진해 갈 버스를 타면은 다 저 7016번이 있어요. 저거는 근데 정문 앞까지 가요. 정문 앞에서 오시려면 방금 저 에스컬레이터를 타거나 마을버스 13번을 타야 되는데 마을버스 13번을 강추합니다. 근데 정문에서 마을버스 13번 타려면 결승 당일에는 이미 다 타고 있을 거 아니야? 아래쪽에서부터 늘려서 운행해주겠지. 우리가 결승한다는데 아니 프루스트랑 나진소드가 결승한다는데 아니지 마을버스 운수 사장 아저씨가 SKT 빠면 그럼 난리 그냥 운행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렇습니다, 아니야. 여러분. CJ야, CJ. 근데 지금 그 교통편 소개한 거는 네. 내가 태어나서 가장 높은 퀄리티의 교통편 안내를 본 것 같아. 쓸고콜. 어, 그냥 공중파보다 더 퀄리티가 높은 것 같아. 네. 자세한 거는 네,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네. 자가로 오시는 법, 뭐 전철 타고 오시는 법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버스만 타고 오시는 법 다 나와 있어요. 잘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 그 이렇게까지 뭐 고퀄리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설이 굉장히 좋은데 비해서 현지에까지는 와서 실제 목적지까지 요 텀에서 좀 네. 예, 헤매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저희가 이제 케어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해드린 거니까요. 사실 그리고 막상 거기 가면요. 예, LOL 팬 느낌이 날 거예요. 예, 진짜 좋은 장소예요. 저기서 많이 했던 행사가 보이스 오브 코리아, 그다음에 댄싱 난 이런 거.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 꿀 장소예요. 꿀 장소. 여자애들 냄새 나고 그러겠네 대기실에서. 그리고 1층 지하 1층 가면 음대생들 이제 바이올린 딱 이러고 있고 원피스 입고. 음대 건물이에요. 음대 건물 쪽에.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돼야죠. 5월 17일. 상명대 아트센터 계당홀에서 네, 계당홀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티켓 유료 판매하고 있고요. 2층이 굉장히 좋은 꿀자리고 네. 그 실제 가격도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티켓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바로 매진이 됐다가 중간에 티켓이 생기기도 해요. 맞아요. 취소하거나 이러면은 혹시 뭐 꼭 내가 보고 싶은 자리 있으신 분들은 틈틈이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승 뭐 재미있을 거예요. 지금 뭐 거기다가 샤이랑 메라랑 가가지고 굉장히 존재감을 많이 뽐내고 있거든요. URF 모델도 그렇고 지금 뭐야 헥사킬에서도 처음에 샤이 캐리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막 메라 덤립이 캐리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관심도 자체는 그대로 이어질 테니까는 또 소드 대 프로스트 결승전 많은 박빙 잘 됐으면 좋겠네요. 3, 4위전 아 그렇죠. 지금 올스타전에서 날뛰고 있는 그 한 3위가 될 수도 한 3.5위 팀이 경기가 어쩌다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본래는 이제 5월 12일 화요일 아, 5월 13일 네. 화요일 이제 6시 반에 경기가 예정이었는데 SKT 티원의 귀국 문제 일정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5월 14일 하루 늦춘 5월 14일 수요일 6시 반 저녁 6시 반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SKT 티원 K와 이제 KT 롤스터 B의 B. 통신사 매치 3, 4위전 정도에서는 뭐 해주는 주니까요. 이것도 홀챔스 라인업 보게. 거기다 혼돈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는 네, 수요일에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3, 4위전이 열린다는 거. 네. 딱 국뽕에 취해서 다시금 딱 NLB 보고 롤챔스 보고 이러면은 뭐 거의 환상적이지 않을까. 뭐 화요일 저녁 6시 반에는 뭐 없나요? 화요일 6시 반에요? 네네. 엄청난 게 준비가 돼 있죠. 뭐가 준비돼 있죠? 우리 게임 했어요. 네? 아, 우리 게임 했어요? 네, 장안에 지금 아 난리가 났죠. 장안에 본격 네. 네, 사심 없는 업무 방송 들끓고 있죠. 네, 네 우리 네. 게임 했어요. 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저희가 이제 뭔가 좀씩 더 해보려는 것들이 있으니까는 그건 차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나이스 게임 팀 홈페이지 저희가 그렇죠. 자세한 설명은 롤러에서 드리려고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 안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부러 좀 감춰놓고 있었는데 선택 NLB 선택 NLB라는 배너가 뜬금없이 있고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죠. 누르고 들어가면은 투표를 합니다. 투표하는 거. 탑, 샤이냐, 리미트냐, 정글, 스위프트냐, 스칼렛이나 해줘야 돼 이제는. 헬리오스냐. 아. 본인이 스칼렛을 원해요? 나중 스칼렛이니까. 아무튼 스칼렛. 해야지.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께서 각 라인별로 누가 이길 것 같은지 누가 더 승리할 것 같은지를 라인별로 뽑으실 수 있고 마지막에 팀 대 팀으로 여러분께서 뽑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짓을 왜 하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죠. 그렇죠. 드디어 알려드립니다. 이게 무엇인가? 뭡니까? 몰라? 알진 않았네. 바로 그겁니다. 왜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원래 그거는 여기까지 이러면 되겠죠. 네. 저희가 선택 NLB라는 이름에 결승전 때 또 특별한 사전 코너를 네. 사전 행사예요. 사전 행사. 그렇죠. 사전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실 NLB 결승할 때마다 어떤 관문이 새로 열릴 거냐 이런 거에서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좀 저희가 또 다른 특별한 거를 준비를 해서 토크쇼예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예측하신 그 투표 결과와 패널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실제 우세에 관련된 저희가 재밌는 토크쇼를 준비를 했는데 이 토크쇼에 참여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하죠. 랭크 대단 멤버 아니고요. 아니야. 야. 거기야 있지. 여기서 랭크 대단 얘기가 왜 나와. 격을 확 떨어뜨리네. 상경기 아티센트에서 오는 랭크 대단이야. 그렇습니다. 아, 난공강제 출연하지 않고요. 네. 피그베어 보조 역할 아닙니다. 아, 덜해도 안 덜해도 무슨 덜해야. 덜해도 하고 있어. 네. 덜해 달라고 그 돈 주고 거의 빌린 줄 알아? 그러니까. 지금 파리에서 맹활약 중인 홀스 아니고요. 네. 홀스도 아니고 홀스도 사실은 거기 앉을 자격이 없죠. 넘청 관리냐? 맞지 패널 중에 한 명이지. 아이고 홀스 짱스.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홀스 잘랐습니다. 아 홀스 잘랐? 아 홀스 패널에도 없습니다. 아 보헤미안인데 보헤 그냥 아 그러니까 팔이 있으라 그래 그냥. 거기 노숙해서 잘 어울릴 것 같아. 어? 네. 세인트 어디 거기서? 그거 진행자 궁금하네 이거. 일단 NLB의 중계진 세 명. NLB 중계진 세 명 플러스 두 명이 더 준비가 있죠. 돼 있습니다. 홀스 탈락. 총 다섯 명에서. 네. 네. 오. 네. 오, 협찬 해달라 그랬는데 홀스 형 뭐 빼달라 그래야겠다. 홀스 형 뭐다 어디 나와? 아니. 근데 뭐 옷으로 협찬을 받아? 나도 다른 줄 알고 협찬 해달라 그랬. 그냥 지난번 그 스프링 때처럼 추린이 꼬라 그래. 스프링
아니야, 튜닝 입었어. 아니야. 농담이지. 안 입었어. 네. 농담이야.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야. 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이런 말 해봐. 맞아. 욕도 해. 대표님한테 무슨 말 하는 거야? 정색잼이야. 아, 몰라. 정색잼이야. 보헤미안이라잖아. 이해해주겠지. 선택 네. NLB에서 뭐 NLB 1.5부 리그인 만큼 뭐 선택 NLB의 어떤 그런 예측 퀄리티도 한 1.5부로 올려보고자. 그렇죠. 네, 바쁘신 분들을 저희가 모시기로 했습니다. 지금 파리에서 이제 같이 중계를 하고 있는 지금 이제 챔피언스 중계를 하고 있는 강민, 클템 네. 네, 두 분을 저희가 모셔서 같이 그러니까 챔피언스 해설 해설분 두 분과 NLB 중계진들이 모여서 NLB 결승에 대한 얘기를 해본다. 처음 아니에요? 이렇게 두 대회 해설들이 모이는 거 중계진 처음이죠. 사적인 자리 빼곤 처음이죠.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큰 상처 안고 갈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강민, 이현우 두 분의 해설도 저희가 모시고 진행을 합니다. 뭐 그 챔스 중계진들 시점으로 봤을 때의 예측. 거기다가 뭐 공공연한 사실이죠. CJ 충 아닙니까 두 분 다. 굉장한 빠져. 한 분은 CJ 출신이고 아예 네. 클템 선수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는 저하고 강키 같은 경우 어떻게 좀 낮은 편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 왜냐면 두 분이 사실은 직접 중계하는 경기 아니까 사실은 미쳐 나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실제 그런 어떤 본인들이 중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기에 대해